사랑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죠? 토요일 새날을 맞이합니다. 사순절 내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승리하시고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특새 28번째 날입니다. 순환주간이 시작되는 첫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 또 순환주일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팜 선데이, 패션 선데이. 이 종려주일은 승리의 입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순환주간은 말 그대로 주님의 순환을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 되는 거죠. 어떻게 승리와 순환이 함께 이루어질까? 그래서 대조의 날이다, 또 아이러니컬한 날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속에 놀라운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순환으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죠. 근데 그 순환은 바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려주일, 순환주일을 지키면서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순환만 체험해서도 안 되고 승리만 체험해서도 안 되죠. 순환으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또 순환 없이 너무 승리의 기쁨에만 터치해 있으면 순환의 그 깊은 의미를 모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진정한 기쁨의 의미도 잃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 순환주일은 똑같이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승리의 기쁨, 이것을 동시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종려주일에는, 또 순환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도 깊이 참여하면서 또 예수님의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그 기쁨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런 은혜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여시고 또 하루의 놀라운 삶으로 초대하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름다운 일들로 가득 채우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르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명과 소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40일 특새를 통해 매일 새로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샌디에고 한은연합감리교 이성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놀란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입어 오늘 또 아침에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솟아오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입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마음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이제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20일 사순절 특별 새벽 연합성회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섬기는 이성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를 진학을 하면서 10여 년 동안 살았던 삼청동 골짜기를 벗어나 마포 나루터까지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포로 진출하던 첫날 삼청동에서만 살다가 그 먼 마포 종점까지 혹시 버스를 잘못한 것은 아닌가 걱정하며 손에 땀을 쥐고 가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삼청동에서 마포를 가려면 30분을 걸어서 청와대를 가로질러 효자동에 오면 135번 일반 버스가 있습니다. 콩나무시루 같은 버스를 타면 남양동으로 한참 돌아서 한 시간 넘어야 마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늦게 일어나 도저히 효자동까지 걸어갈 시간이 없어서 거금을 들여 삼청동에서 104번 좌석버스를 타고 광화문까지 가서 87번 좌석버스로 갈아타면 서대문으로 해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마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타보는 좌석버스였고 갈아타는 것이 무척 걱정이 되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처음 가보는 길이기에 걱정과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태평양을 건넜을 때 우리들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물론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오신 분들은 혹은 미국에 먼저 온 친척이 있는 분들은 좀 나을지는 모르지만 무작정 아무런 계획이나 준비 없이 오신 분들은 얼마나 불안하셨나요? 아니 어떻게 보면 계획을 가지고 온 사람이나 무작정 오신 사람이나 사실 50보 100보입니다. 계획이 있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새로운 문화 속에서 잘 통하지도 않는 언어로 살아야 하는 것이 더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춘기에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와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갈 길을 몰라
헤매던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무슨 공부를 해야 할지 몰라서 밤을 새워 고민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술 마시고 포커치고 춤추며 밤을 지새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학교에 가서 길 대신 주님을 만나 내가 가야 할 길을 어렴풋이나마 보여주신 것, 제게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면서도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오늘도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찬송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뉴저지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한다고 쩔쩔매는 것을 보고 제 여동생이 하루는 진심으로 저를 생각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빠, 정말 젊은 나이에 안 됐다. 자기가 보니 아버지 뒤를 이어 장남인 제가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 무슨 큰 희생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빠 젊은 나이에 참 안 됐다라고 위로를 한 것입니다. 저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다른 길은 없었을까? 다른 길은 어떠했을까? 그래서 저는 나의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것을 부를 때가 많았습니다. 내일이면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꼭 1년이 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교회와 목회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많은 질문을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 이렇게 드려도 괜찮은 건가? 성경 공부와 기도회는 어떻게 하나? 성도의 교제 친교는 어떻게 하나? 사역은 어떻게 하나?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하나? 목장은 어떻게 모여야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거침돌을 제하여 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화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시자 불안해하며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주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그것이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길 되신 분과 함께 가는 것이기에 앞날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계산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부에서 이곳 서부로 이사와서 제일 헷갈렸던 것이 프리웨이를 운전하면서 동쪽과 서쪽의 사인이었습니다. 동부에서는 동쪽이 바다 쪽이고 서쪽이 대륙 방향인데 그런데 서부에 와보니까 정반대입니다. 여기는 동쪽이 대륙 방향이고 인랜드고 서쪽이 바다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웨스트 사인이 나오면 감으로 인랜드 방향으로 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이 적응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예쁜 목소리를 가진 네비라는 여자를 따라만 가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리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 아가씨도 가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갑니다. 이 여자는 제가 잘못 가도 한 번도 신경질을 내거나 짜증내는 적이 없어요. 혹시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궤도가 이탈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자도 내가 갈 길을 끝까지 화내지 않고 인내하며 인도해 주려고 애를 쓰는데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한 여자를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을 왜 못 믿겠습니까? 지난 저희 삶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거나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택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혹은 사건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제게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고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옳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 길이 맞았고 그래서 이제는 믿는 것이 아니라 압니다.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면 옳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저는 특별히 이 구절이 좋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지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길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물이 없어 죽게 되었다고 울부짖었을 때 물을 얻기 위해 땅을 파야 하는데 땅이 아니라 모두 돌입니다. 그러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울부짖었던 것처럼 내 인생이 반석같이 물 한 군데 나오지 않는 메마른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는 제자들과 최초의 성만찬을 행하시고는 늘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이렇게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길을 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그 길의 끝에 어떤 것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 길이 당장 고통과 실패의 길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행복과 승리를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주일학교에 다니는 두 명의 어린 소녀가 있었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한 소녀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면서 두려워 떨기를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장면이 눈에 선명히 드러나면서 소녀는 두려워 울기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소녀가 친구의 등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울지 마 메리, 울지 마.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야. 하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해피엔딩이거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일들도 하나님의 이야기 중에 하나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믿을 때 우리 현재의 사건들도 해피 엔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택하신 길도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인간을, 인류를 구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제대로 된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십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천국 백성이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다른 길도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춘분, 봄이 시작되는 날을 맞이하면서
정호성 씨의 봄길이라는 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된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이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 스스로 사랑이 되어 봄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우리들을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고 결국 불안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성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새 찬송가 94장, 통일 찬송가 102장입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두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품게 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순절 특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강건하시도록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월요일 날 말씀을 주실 분은 델라요 연합감리교회 송종남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또 성도님들 중에서 세 분의 이름을 부르며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생활 모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투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하여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아에서부터 어른에까지 모두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를 돕는 방송 사역자들, 모든 준비하는 방역 사역자들, 모든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기도에 승리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